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아침부터 파김치랑 삼겹살 준비해왔습니다. 이거 되게 잘하는 집에 사왔고요, 삼겹살도 되게 질 좋은 데 사왔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첫 쌈은 싸서 먹을까요? 깻잎은 뒤로 싸먹는 게 좋거든요. 깻잎 향이 싹 나니까. 만두. 아시죠? 삼겹살. 왕. 대단합니다. 진짜 맛있네. 파김치랑 기름장이에요? 아, 저는 쌈장 준비했어요. 빡 끓는 게 두 개 고마워요. 진짜 짭조름하게 잘 되어있다. 젓가락 좀 따로 쓸게요. 아니, 파김치 9시 반에 해서 잘하는 집 있거든요. 거기 사왔어요. 거기 항상 맛있어가지고. 마늘이 단주네. 와, 맛있어. 절로요, 절로. 파김치는 솔직히 햇밥만 있어도 밥도둑이죠. 맞죠? 아, 근데 애기맘님이 이렇게 감사해요. 와, 딱 이렇게. 이쪽에 싸가지고. 아, 어제 밥을 못 먹었어요. 운동하고 나서. 따로 하는 이유는요, 근데 오늘은 원래 떵깨 삼킵 찍는 날이거든요. 떵깨 삼킵 때문에 따로따로 찍어서 영상 당기면서 살렸었는데 오늘 비와가지고 못 찍었어요. 그리고 출석 대비요?
밥을 굽게요. 아, 저 앞머리 없는 게 잘생기 보여요? 티셔츠 한 3일 정도 써요. 두 번씩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 맞죠? 생방. 와, 배부르다, 배부르. 확실히 아침에 식욕이 확 땡기는 것 같아요. 어제 떡볶이 먹어가지고 운동 좀 많이 했어요. 불 좀 빼줄게요. 아우, 잘 들어오냐. 청국장은 좀 많이 샀는데 나중에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는 다 먹기 못 먹을 것 같고 좀 많이 샀거든요. 여기 많아요. 엄청 보이죠? 너무 많이 샀어. 아, 고기가 들어가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네. 아. 빨리빨리 올리고 빨리빨리 먹을게요. 마늘을 통으로 구워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익혀도 좀 맛이 좀 그렇고 통으로. 기름을 써야 되는데, 근데 불판 구조가 이상하게 되어있네. 이거 위로 올려야 되네. 오늘은 이렇게 먹을게요. 아, 콜라 미소에 고맙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 어떡해. 불이 진짜 세네요. 파김치는
저희 구로동에서 반찬 가게를 샀어요. 저 기름 한번 닦을게요, 이제. 와, 이거 불판이. 그게 마트 안에 있는 거라서 반찬가게 이름이 잘 모르겠네. 나중에 한번 보고 올게요. 불판에서 이마트에 잤어요. 살짝만 더 익힐게요. 혹시 모르니까. 방송 끝나고 이제 운동하고 이제 강아지 산책시키고 막 하지 않을까요? 이거 좀 걷어내고 여기 끝으로 놔두고 좀 닦을게요. 아, 이게 불판이 너무 세네. 잘 익은 보면서. 잠시만요. 휴지 가져올게요. 아, 턱 관절을 건조해요?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옮기면서 빼. 똥개는 저녁에 방송해요. 이렇게. 어, 깨끗해졌다. 한번 굽고 한번 닦아야겠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장을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약간 쌈장 같은 경우에는 그 돼지고기랑 먹고 소고기랑 먹었을 때는 그 기름장에서 먹어요. 너무 뜨겁다. 삼겹살에 기름장 바르면서 들깨가루 하면 진짜 맛있다고. 오, 들깨가루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삼겹살 3만원치 산 거거든요. 좀 많이 줬나요?
한테 한 명만 시킬게요. 맞죠? 삼만축 많이 줬죠? 강아지는 그 정육점에 샀어요. 이마트 거는 자주 안 먹어요. 맛있긴 한데. 오늘 독감 주사 맞고 왔다고. 독감 주사를 미리 맞는 게 좋겠죠? 아이고. 만 진짜 맛있다. 다음 싸서 똥개는 어제 저녁에 있어요. 점심인데 국수인데 삼겹살 먹고 싶다고. 삼겹살 너무 맛. 이거 최강이 좋아. 최강이죠. 저도 좋아. 아, 강아지 산책시키러 가요. 삼겹살을 정육점에 샀고. 채팅을 따로따로 봤네. 삼겹살을 정육점에 샀어요. 파김치는 이거보다 한 6개인가 7개 6개 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만원? 요즘 계속 방송하고 있죠? 아, 오돌뼈가 너무 크다. 오돌뼈가 씹히지가 않네. 불판 닦았으니까 이제 편하게 구워도 될 것 같아요. 밀을 올려놓긴 하고. 일단 양파 구워서 먹게요. 양파도 진짜 맛있잖아요, 맞죠?
번에 두 번 굽기 힘드니까 반반에 아니 비염은 아직 있는데 그 전보다 많이 나왔어.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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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에어컨 삼겹살 진짜 좋죠. 아니 당연히 안 먹고요. 여기서 이제 좀 남겨가지고 볶음밥 마지막 먹죠, 여러분들. 볶음밥. 여기 다 먹고 싶은데 좀 남겨놨다가. 이따 또 먹게. 통마늘 한 4개 정도 넣어버리고, 파김치까지 싸. 이렇게. 잘 말아갖고.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시청자 보이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정육점이요. 금호동의 강준호인 쪽이에요. 아, 진짜 맛있네. 아이고. 아, 음료수 하나 먹을까요? 잠시만요, 가져올게요. 그쪽 좀만 줄일게요. 불이 너무 세네. 강아지 자고 있어요. 우리 은준이 누나 반갑습니다. 그 삼겹살 익으면 불 아니 그 에어컨 켤게요. 그대로 누나 그대로 끄고 에어컨 딱 켜고 고기 냄새 강아지가 잘 수가 있나요? 미리 간식을 좀 많이 줬어요. 오늘 또 삼겹살이니까 일부러 고기를 좀 많이 줬어요. 간식을 간식을 고기 들어있는 그런 간식을 많이 줬어요.
불 껐어요. 불 껐어요, 불 껐어. 이번에 약간 노릇노릇하게 구워졌다. 노릇노릇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 팔꿈치를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이게 기존 남은 거에다 딱 구워도. 볶음밥 할 때 그렇게 먹자. 아, 은주님 누나 스타일이에요? 약간 노릇노릇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안녕. 아, 코메오. 우리 아찐이 한 개 고마워요. 저희 둘이 형제예요. 동생이 형제랑. 저는 잠은 한 8시간 정도? 딱 괜찮게 잤어요. 맵진 않아요. 이게 맵진 않은데 양파가 아까 덜 구워져가지고 좀 살짝 매웠어요. 한 쌈 드려요? 좀 클 텐데 괜찮으시려나? 아.
밥 아까 먹었는데 이거 볶음밥만 딱 비벼서 만들어서 먹죠. 그 가위 좀 가져올게요. 파김치 볶음밥 할게요. 삼겹살 좀만 더 자르고. 살짝 이제 막 삼겹살이 살짝 지겨울 때 알죠? 그럴 때 이제 볶음밥으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저처럼 얇게 잘라주고요. 파김치가 여러분 볶음밥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기름 이쪽은 남겨놨으니까 일단 해놓고 일단 불에 딱 살짝 이렇게 키워놓을게요. 양파도 좀 잘라놓고요. 아이고. 다른 양념이 필요 없을 정도거든요. 이렇게 하고요. 이제 파김치 기름에 좀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하면 또 짤 수도 있으니까 또 얇게 잘라주세요. 이거 볶음밥이에요. 볶음밥 할 거라서 다른 양념 안 넣으니까 안 넣을 거니까 여기 살짝 볶아주는 쪽으로. 뒤에다가 햇반 노브랜드도 있어요. 네. 잠시만요. 숟가락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게 불판이 좀 잘 비비기 힘든 불판인데 천천히 비벼줄게요. 천천히. 똥손이 좀 이따 리얼 사운드 찍으러 올 거거든요. 그래서 리얼 사운드 아마 찍으러 좀 이따가 올 거예요. 약 펴주세요. 엄청 약들이요. 이제 완전 약불로 딱 눌러지게끔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살짝 진짜 약불로 이렇게 눌러지는 방법으로만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돼요.
아, 햇반을 그냥 막, 뭐, 이게, 이 햇반이 없으면은 뭐, 다른 햇반도 사죠. 이렇게. 여러 가지. 저 그냥 보이는 대로 사는데. 꺼줄게요. 좀만 씹고 식어서 살짝 먹을게요. 아 진짜 말도 안 돼요. 너무 맛있어. 따로 하는 이유는 더보기란 보시면 자세히 적혀 있어요. 더보기란 보시면요. 자세히 적혀 있거든요. 와. 역시 볶음밥은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맛있다. 아, 우리 승용이 형님께서도 만원 후원을 했다고 하고 잘 먹어서 좋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보다 버스 잘못 탔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핸드폰을 너무 막 이렇게 보고 다니면 안 돼요. 가끔씩 길 갈 때 가고. 구워먹는 치즈가 모짜렐라인지 모르겠네요. 좀만 식으면 싸서도 먹어볼게요. 파김치가 진짜 짭조름하게 잘 돼있어가지고 밥이랑 돼있으면서 아삭아삭 맛도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그 고기에 기름이랑 다 볶아지다 보니까 와 말도 안 돼요. 그냥 싸서 한번 먹어볼까요? 좀 뜨거우니까 천천히. 이거 먹으니까 또 갈비도 먹고 싶다. 근데 좀 괜찮아요. 아까는 엄청 뜨거웠는데 지금 많이 식었어요. 내일 동그삼키 비 안 오면 찍으러 가겠죠? 삼겹살은 별로 안 먹고 싶은데 볶음밥이 더 먹고 싶네요. 원래 볶음밥이 더 땡기는 법이에요. 안녕. 정색 코 고면서 자네. 어떻게 삼겹살 앞에서 코를 고일 수가 있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는 추석을 언제 갈 거냐면요, 3, 4, 5 이렇게 갈까 생각 중이에요. 깻잎 한번 싸 먹어볼까요? 깻잎이 좀 작네. 맛있어. 왜 흔하초 사는지 반가워요. 오돌뼈였네요. 오돌뼈가 진짜 딱딱하다. 지금이 아침 겸 점심이에요. 오돌뼈는 뺄게요. 그리고 오돌뼈는 되게 딱딱하네요. 아, 저 서현주씨 닮았어요. 고맙습니다. 맨날 고규동 닮았다 했는데요. 싸서 이거 먹으면 운동 많이 해야겠죠. 방송한지는 지금 한 50분 정도? 아, 처음이라서 아마 이 소통 부분에서 좀 힘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좀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방금 치마 진짜 많이 먹었다. 와, 맞죠? 고기보다 더 먹은 것 같아요. 아침 삼겹살 좀 자주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다. 아침에 삼겹살 자주는 안 먹어봤었는데 맛있네. 거의 솔직히 파김치 먹방 해도 됐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은 모르겠어요. 비가 오면은 똑같이 먹방을 하고. 비가 안 오면 가겠죠? 아. 이게 불판이 좀 불편하게 되어있네요. 나중에 다른 걸로 구워야겠어요. 백년 손님에 나온 마라도 사위 닮았어요? 외국에서 2,000원 고마워요. 와,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녹화!